저번에는 요즘 이제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오는 머위가 이거 삶아가지고 이제 머위 껍질 벗겨서 이제 이파리는 가루 만들고 이제 대는 피클 만들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음식에도 넣어 먹고 밥에도 넣고 여러 가지 또 약재료도 써요. 이게 기관지 천식이나 폐암에도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좋고 체질 개선에도 좋아요. 그래서 우리는 봄철에는 이게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따가니까 못 따게 이렇게 막고 줄을 쳐놓고 막죠. 그런데 이게 차를 대놓고 이게 주민들이 막 BMW 뭐또 트럭 갖다 대놓고 뭐 집차 갖다 대놓고 막큰 자루로 엄청나게 따서 서울로 보내면 뭐 몇백만 원씩도 받고 또 자기들이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순이 어릴 때 따서 뿌리채 뽑아가 버려요. 그러면 나는 이제 뿌리를 봄에 다 심어 놓으니까 뿌리채 뽑아가 버리니까 점점 머위가 줄어드는 거죠. 우리 가족들이 약재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점점 작년보다 부족해요. 면적은 더 넓혔는데 채취해 간 사람이 뿌리채 가져가 버려요. 그 올해는 지금 우리 먹는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한번더 채취를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들은 녹아버리죠. 조금 지나면은 머위 봄철에도 지켜야 되고 요즘은 이제 제피 그 저번에 트럭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놓고 우리가 여기를 해서 입구가 여기거든요. 이 밭에 들어간 입구가 여기인데 여기를 갖다가 트럭이 대놓고 못 들어가게 해서 끌차 가져와서 내가 허탕치고 갔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밭에서 잘라간 것들이 이 나무들이에요. 이 나무. 이게 산초나무. 복날 일이 이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뭐 보신탕이나 염소탕이나 이런 오리탕에 넣으려고 이걸 가지채 그냥 낫으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 담에서. 그래서 나와 봤더니 그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자기 주인이 시켜서 그렇겠죠. 갖다 우리 거에 막 훔쳐가는데 이게 뭐 봄에는 뭐이고 여름에는 뭐 저기 감자 훔쳐가고 서리하고 또이 저기 산초 가져가고 또뭐 고구마 캐가고 수박 따가고 또 참외 따가고 그래요. 이제 우리 염소장애가 이렇게 제피나무라고 이게 이 나무들 잘라갔나 봐요. 이 나무들을 어제 베가느라고 소리가 제피나무가 우리 집 여기 울타리를 그전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제피나무가 이렇게 여기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 이것밖에 이게 다 제피나무예요. 이거 자르느라고 어제 그냥 우리 집 주변에다 차 대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. 이 제피나무가요, 모종도 비싸요. 제피가 우린 사서 가루 된걸 사서 음식에 넣는데 이거 이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가루를 해가지고 음식에 넣는데 상당히 비싸요. 산초가루가 비싸죠. 힘들어서 집에 가야 되겠네.